현재 시간은 7시 30분. 점리 없어. 봄에 쌌나? 민속촌, 캄보디아 민속촌인데요. 캄보디아 민속촌. 네. 아우, 여기 박물관처럼 민속촌. 민속촌입니다. 이거 박물관 같아요. 과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돌도 옮기고요. 앙코르왓은 뭔지, 앙코르왓. 캄보디아 민속촌에 왔습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압살라 춤을 추고 있는 모희. 압살라 춤은 남자나 여자나 윗옷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갈 건데 쭈쭈를 보겠군요. 압살라가 착용했던 장신구들입니다. 거의 다 금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압살라입니다. 이렇게 춤추는 아가씨 압살라. 압살라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랍니다. 네. 압살라 춤은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앙코르왓. 8년 동안 지었다는 앙코르왓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여인들은 아기를 저렇게 열대다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튼튼하답니다. 아주 예쁘네요, 엄마. 리얼하게 잘 만들었네요. 공원입니다. 저거 하나 타는데 45분 걸린답니다. 아주 천천히.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민속촌에 왔는데요. 이렇게 공원이 쭉 됐는데 엄청 넓네요. 꼭 순천의 국가정원 거의 버금가게 큰데요.